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주 어려운 말인데, 이 어려운 말을 쉽게 하자면, AI한테 일시키기. 챗GPT에게 일시키기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입니다. 교환 작성을 기준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나의 어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프로젝트를 모듈화해서 그 모듈, 일종의 하나의 프로젝트에는 큰 프로젝트의 어떤 수행 타이틀이 있고, 거기에는 뭐 간단한 모듈, 뭐 단계적인 어떤 수행,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단계적인 수행을 할수 있는데, 지금 언어 교환을 위한 이 교환 작성 역시도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면, 이 교환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용해서 쉽게 말하면 AI한테, ChatGPT한테 어떤 내용을 하라고 시킬 것인가에 관한 것을 이렇게 순서별로, 모듈별로 이렇게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모듈별로 물어보면 AI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AI한테서 얻은 정보를 활용을 해서 그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뭐 참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약간 좀 변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교환, 언어 교환 교환 작성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개념으로 해서 기본적인 어떤 과정을 지금 단어 빌딩 보케이브리를 하기 위한 단어, 그다음에 회화를 위한 롤플레이 대화, 그리고 이제 발음, 어떤 특정한 발음을 예로 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문법적인 요소, 문법적인 요소를 이제 집어넣고 해서 이제 요걸 만들면 대략 그한 40분, 줌에서 공부할 수 있는 40분 분량의 이제 프로젝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나옵니다. 그럼 이 교환을 가지고서 공부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특정 프로젝트가 만약에 이렇게 반복되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이 반복되는 프로젝트의 모듈을 셋업을 해놓고 명령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명령에서 수행해야 될 어떤 과제의 단어만 바꾸게 되면, 그러면은 그 교환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행하라고 명령하는 게몇 가지가 있냐면 아주 많아요. 그 많은 것을 단계별로 나눠서 하나, 일단 주제어, 그다음에 대화, 발음 각각 한국어, 베트남어, 그리고 문법 각각 한국어, 베트남어, 이렇게 한 번에 전부 넣으면 얘가 좀 버벅거리니까 이걸 나눠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아주 성실하게 잘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가지고 가서 얘를 복사를 해서 가서 이제 언어 교환하는 내용에다가, 이건 전에 했던 자료니까 얘는 삭제를 해버리고, 치기를 하면 이제 삭제가 됩니다.
다시 이게 새롭게 들어온 거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PDF 파일로 이거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해서 같이 공부할 사람한테 보내면 됩니다. 이상,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AI한테 일시키기.